할머니가 무릎으로 기어 힘겹게 방을 나설 채비를 하는 동안 할아버진 따뜻한 물을 준비하는데요. 물 대신에 뜨거운가 이거? 아니야, 딱 맞다. 딱 맞아. 물 온도까지 확인한 후 천천히 문턱을 내려오는 할머니. 수건. 모가지 있는 대로 너무 하지 말고 모가지 내가 그거 했으니까 어제 닦았으니까. 할머니 뭐 하시려고요? 예? 머리 감아요. 머리 감으려고. 내가 엎드리 뚫려라, 뚫려. 아. 다리 잡히. 아이. 다리 잡히고 옳지. 그래. 혼자 씻기 힘든 할머니를 위해 할아버지가 나선 건데요. 뜨겁나? 아, 네. 안 뜨거워. 뜨겁나? 아, 안 뜨거워. 바른 몸에 숨이 더 차가지고 엎드리는 게 나아요. 힘만 들어도 그래도 이게 바른 몸에. 워낙 깔끔한 성격에 씻는 것만큼은 제 손으로 하고 싶지만 자꾸 불러오는 배 때문에 할아버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아유. 뜨거워. 아니 됐다. 아 됐다 됐다. 고마워. 나 숨은 거 모가지 뜨거운 거 같다. 자 일 한다. 이어 옷 안 베리지? 자 일 안 채워줄 거야. 내가 안 가 일 할게. 내가 일 할게. 어깨 땡기지 마. 힘들어하는 탓에 재빨리 해야 하다 보니 할아버지도 덩달아 기진맥진 정신이 없습니다. 고생했네 뭐 고생했어. 그랬던 내가 미안치. 저는 내가 못한 걸 이제 해줄라 같긴 해. 그 내가 더러 미안치.